1번 정리합시다. 자, 노마 사파리 캠프는요, 텐티드 캠프. 텐티드가 뜻이 뭐야? 텐티드가 텐트가 쳐진 캠프겠죠? 텐트로 된, 뭐 텐트 쳐진 캠프다 이거죠. 자, 리모트는 가까워 멀어? 먼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먼, 노스이스트니까 어디예요? 북동 지역에서. 그래서 나미비아라는 그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의 북동쪽에 있는 캠프다 이거죠. 이거요? 캠프는 당연히 캠프겠죠. 뭐 어려운 거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내용이 쉬워요, 그냥. 네? 캠프는 캠프죠. 네. 근데 뭐 텐트로 치어진 캠프다 이거죠. 쉼표 무슨 격? 동격. 그러면 나미비아라는 건 뭐냐? Ancestral Land. Ancestral이 뜻이 뭐예요? 글쎄요, 이거 그 고대의란 뜻인데요. 여기서 밑에 뭐라 나왔어요? 고대의 땅? 고대의 땅 맞아요? 조상 대대로의 땅? 그쵸, 예. 고대의 땅 하면 좀 그렇죠. 조상 대대로의 땅이다 이거죠. 부시맨 들어봤어요, 부시맨? 부시맨은 아프리카의 어떤 그 원주민입니다, 원주민. 네? 그래서 이 지역의 캠프다. 여러분, 심표아이엔지가 뜻이 뭐죠? 심표아이엔지가? 그쵸, 제공해주면서, 고마워요. 제공해주면서, 강력하고, authentic이 뭐야, authentic이. 진짜의, 뭐, 진품의 이 뜻이죠? 예, 진짜, 뭐, 부시맨의 경험을 제공해주면서. 여러분, 캠프에 뭐 하러 가요? 체험하러 가죠? 근데 이 캠프가 어디에 있는 캠프야? 여기, 부시맨들, 조상들이 살던 캠프잖아요. 아, 그 지역이잖아요. 그 지역에 있는 캠프다 보니까 가면 우리가 뭐 경험해야 될거 아니야. 그럼 이 캠프가 제공해준대. 강력하고 진짜. 그래서 가짜로 뭐 꾸미지 않고 진짜 부시맨 경험을 준대요. 원주민들처럼 뭐 하는 거야? 가서 사는 거지. 어? 자, accommodation 숙박시설이 숙박시설. 아까 숙박시설 아까 텐트라고 하지 않았나? 자, 숙박시설은 comfortable 뭐 하다? 편안하다. 그 다음에 뭐 그나마 중요한 게 여러분 consists of가 중요하죠 여러분. 그 consists of에다 붙여놓고 뜻이 뭐야? 뭐뭐로 구성되어 있다. 무슨 구조? 무슨 구조? consists 무슨 구조? and 무슨 구조? 여기 s 붙으니까 여기도 s 있죠? is. 네? 네, 뭐 어렵지 않습니다. 8강. 근데 consists of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consists 앞에 주어는 이제 전체고요. consists of는 뜻이 뭐뭐로 구성되어 있다 이 뜻이거든요. 그럼 뒤에 뭐 나올까? 앞에가 구성되어 있다 앞에는 전체가 나오고요. 구성되어 있다 뒤에는 뭐가 나올까? 그쵸, 이게 부분이죠, 부분. 그쵸? 이게 부분입니다, 부분. 그래서 사파리 텐트들을 다 모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숙박시설이 되는 거죠. 예? 텐트랑 또 뭐도 있어? bathrooms, 뭐도 있어요? 화장실이나 핫샤워, 뭐 샤워 부스 같은 것도 있네요. 그래서 이두 개, 이런 부분들을 합치면 뭐가 돼? accommodation이 되는 거죠. 이해가요? 근데 뜻은 뭐뭐로 구성되어 있던데, consist of 앞에는 전체가 나오고요. 그 뒤에는 부분이 나와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의 합이 이 앞에 accommodation이 되는 거죠. 이해가? 이렇게만 뭐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거 수동으로 안 쓰고 무조건 이렇게 써야 돼.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is처럼 그냥 외우세요. consist of. 자, in the mornings, 언제는, 아침에는, 손님들은, go ing가 뜻이 뭐죠? go ing가 뭐뭐 하러 가다. 여러분, 원주민처럼 살아야 되니까, 그, 손님들이라고 나왔지만, 결국은 캠프 참가자들이죠? 예? 캠프 참가자들이니까, 원주민 생활 해야 되니까, 뭐 하러 가야 돼? 사냥하러 간다, 이거죠. 이거야? tribal이 뭐야? 부족의 누구들과? 그쵸, 사냥꾼들과 그 부족. 그 부족이 누구야? 부시맨이죠? 부시맨. 네? 부시족들. 그래서 그 부족의 뭐, 사냥하는 사람들과, 뭐, 사냥꾼이라고 해야 돼? 네? 아까 또 심표아이엔지가 뜻이 뭐랬어요? 심표아이엔지가. 그쵸, 하면서 해도 되고, 하면서 해도 되고, 병렬해도 될것 같은데, 그쵸, 이렇게 병렬할 수도 있잖아요. 그쵸, 오억을. 근데 여기 분사구문이라 나와서
네, 그 병렬로는 하지 말고요. 여기 앞에서 이제 끊겼고, 아까처럼 아까 심표하인지가 뜻이 뭐랬어? 뭐뭐 하면서라고 했죠. 여기도 뭐뭐 하면서라고 하면 되겠네요. 그쵸? 아까 여기 제공해 주면서 했잖아. 심표하인지 뭐뭐 하면서, 여기도 뭐뭐 하면서 하면 되겠네. Looking for 뭐 하면서, 날짜와 호절을 뭐 하면서 찾으면서 이거죠. 그리고 혹은 foraging 뭐 수렵 채집하면서 뭐를 얻으려고. 밑에 felt food 나왔죠 여러분. felt가 뭐죠? 밑에 먹을 수 있는 인가? 밑에 나왔죠 여러분. 이게 뜻이 뭐예요? 네, 초원이네요. 초원. 그래서 초원의 뭐를 음식들을 수렵 채집하면서 찾으면서 찾으면서. 요 호저 뭔지 알아요? 호저? 구슴수치처럼 생겼죠? 호저. 그렇게 생겼어요, 여러분. 이거 쥐 같은 거예요, 쥐 같은 거. 그래서 이거를 이제 찾아서 이제 사냥하려고 하는 거죠. 얘가? 그 다음에 초원의 음식들은 당연히 풀초자 쓰니까 이거는 뭐겠어? 뭐, 육식이 아니라 뭐예요? 초식 같은 거, 뭐, 열매 같은 거 찾겠죠? 얘가? 그래서 이두 개를 찾으면서 부족과 함께 아침마다 사냥 나간다. 자, if 뭐가 있다면, 만약에 no tracks 뭐가 없으면 동물? 원래 트랙은 원래 흔적이죠, 흔적. 예? 근데 여기에서는 그 사냥하러 갈때 흔적은 뭐야? 동물 발자국 같은 게 되죠? 예? 그래서 있다면이 없다면이야? 없다면서요. There are no는 이제 없다면 이런 뜻이죠. 그래서 동물 발자국 없으면 뭐 당연히 초원 음식들 먹어야겠죠. 예? 뭐 뿌리로 연명해야겠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이 부분은 사냥이고요. 이 부분은 수렵 채집하는 거네요. 그쵸? 그럼 이렇게 병렬 구조 묶으면 되겠다. 여러분 써요. hunting과 foraging 이렇게 하면 병렬 말 되는데 진짜? 이렇게 해석되나? 잠깐만요. 그래서 여러분 이 5원은요. 그 앞에 looking과 상관이 없고요. 그쵸? looking은 하면서로 하면 되고 여기에서는 이제 그래서 여러분 해석이 좀 달라져요. 여러분 하러 간다 이거죠. 하러 여기 간다 붙였으니까 여기도 간다로 붙여야겠네. 근데 여러분 그 시험 문제는 좀 쉬울 거예요. 왜냐면 뭐셋다뭐 쓰면 되니까. ing 쓰면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그래도 해석을 좀더 깔끔하게 해야 되니까. 그쵸? 왜냐면 5어에다 써요. 5어는 선택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들짐승 찾으면서 사냥 나가는 거나. 그쵸? 근데 여러분 아침에 일어났더니 들짐승에 뭐가 없어? 흔적이 없으면 이거 찾으러 둘 중에 하나 하러 나간다. 이게 맞네요. 그쵸? 그래서 두 개가 선택할 수밖에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병렬로 하셔야 돼요. 네? 정확하게는 이렇게 병렬이 맞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해석해 보면 아침마다 손님들, 즉 캠프 참가자들은 부족 사냥꾼들과 함께 사냥하러 나갑니다. 이러한 들짐승들 찾으면서. 그런데 뭐가 없으면 동물의 발자국, 즉 육식 동물의 아니 그 동물의 흔적이 없으면 초원의 음식들을 수렵 채집하러 간다 이거죠. 이해가요? 그래서 앞에도 뭐뭐하러 간다, 뒤에도 뭐뭐하러 간다. 둘 중에 하나 뭐해라? 선택해라 이거죠. 이해가요? 자, 손님들은 2분에다 별표 치세요, 여러분. 2분 여기 문장 넣기 나왔죠? 여러분 이 문장을 넣으세요 해서 1, 2, 3, 4, 5 나오잖아. 그치? 근데 이 문장이 여기밖에 들어갈 수 없는 이유가 뭐 때문이냐? 2분 때문에 그렇죠. 2분. 이분 뜻이 뭐지? 심? 그쵸. 근데 심지어를 물어보진 않아요, 여러분. 심지어 심화 됐기 때문에 이 문장이 여기밖에 들어갈 수 없어요. 오케이? 자, 그럼 어떻게 심화했는지 봅시다. 그들은 심지어 어떻게 화살 독을 만들고 전통의 그 사냥 뭐 장비를 만드는 법도 하우투에다 밑줬고 하우투가 어떻게 할지라도 해도 되고요. 어떻게 만들지 해도 되고요. 방법 해도 되죠? 방법? 예, 그래서 무슨 독? 화살 독. 그쵸. 그 전통 사냥용 어떤 장비를 어떻게 만들지도 배운다 이거죠. 그럼 여러분 심화된 거 맞아요? 네? 심화됐잖아요. 나는 먹이만 필요한데. 그러니까 여러분 사냥하러 나가는 것보다 한 단계 더 지난 나가 독 만드는 거죠. 독까지 만들면 좀 위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냥 다음에 여러분 독이 나와야 돼요. 화살독 같은 게. 이해가? 그래서 이 문장이 뭐 다음에 나와야 돼? 사냥하러 가다 다음에 나와야 돼요. 이해가요? 그래서 심화된 거죠.
뭐에? 사냥에 심합니다. 네? 예, 이분은 선순이야, 후순이야? 그쵸, 후순이. 위에 뭐에 밀려? 여기 사냥에, 한 단계 밀려서 이 문장은 사냥 다음에 나와줘야 돼요. 이해가요? 네. 자, 이제 오전 끝났고요. 이거 뭐 아침에 해도 되고요. 오전이라고 해도 돼요. 여러분, 여기에서 오전이 더 좋네요. 죄송해요. 오전에. 자, 그 다음에, afternoon제 대답 이쪽. afternoon은 언제야? 오후에, 그쵸. 오후는, 보내요? 보내줘요? 그쵸. 오후들은, 보내질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수동이에요. 수동. 시간은 보내는 게 아니라 보내주는 거죠. 오케이? 자, 여러분, spend 시간 뭐 써야 돼, 원래? spend 시간? 몰라? ing 써요, 여러분. ing. 그냥 외우세요. spend 시간 ing인데, 여기에서는, 시간이 앞으로 나갔어요. 그래서 수동이 된 거죠. 그럼 목적어가 앞으로 가면은, 목적어 앞으로 가면 수동되는 거 알죠? 봐봐. 여기 보세요. my, pair, 잠깐만, 빨리 할게. parents love me. 그쵸? 부모님은 나를 사랑한다. 목적어가 뭐야? 미죠, 미. 자, 미가 앞으로 가면요. 어떻게 되냐면 수동이 돼요. I am loved by my parents. 이렇게 되잖아. 어?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목적어가 앞으로 가면 이렇게 수동형으로 써주거든요. 나는 뭐 받는다? 사랑? 받는다. 여기도 받고, 여기에 spend 다음에 여기 목적어가 뭐 있어야 돼? 시간이 있어야 되거든요. spend 시간 ing. 근데 지금 여기 시간이 어디로 갔어요? 여기 앞으로 가버렸죠? 그래서 여기 뭐로 바뀌었고? 수동으로 바뀌었고, ing는 그대로 써줘야죠. 이해가요? 소리 왜 이렇게 커? 자, 그래서 뭐 하느라? 보내느라, 지켜보느라, 오후는 보내진다 이거죠. 이해가요? 지켜보느라. 뭐를 지켜봐요? 아까 이거 무슨 족이랬죠? 족. 무슨 족이야, 밑에? 밑에 이거 무슨 족이라 나왔어요? 주호. 네, 아무튼 이 부족이, 네? watch 무슨 동사, 보다 듣다 무슨 동사예요? 아니야, 비슷하긴 해. 지각 동사, 그쵸? 보다 듣다는 지각 동사예요. 지각 동사 목적어 뭐 써? 동사? 원형. 그래서 부족들이 뭐 하는 거? 만드는 거. 만드는 걸 지켜보느라 이제 오후는 보내진다 이거죠. 그래서 뭐 오후에는 이제 부족들이 뭐 만들어요? 그들의 공예품들 만들죠. 공예품들. 그쵸? Such as는 예시입니다. 뭐뭐와 같은이라는 예시죠? 예시에 전통 공예품 같은 게 뭐가 있냐 이거예요. Ostrich가 뭐예요? 타조? 껍질이라 그러나? 껍데기 타조로 그치, 껍질이라고 해야 되나? 껍데기라 했나요? 네, 타조알 크죠? 네? 껍질, jewelry, 뭐라고 해요? 보석이라고 해야 돼? 보석류? 해석 봐봐요. 뭐라나요? 장식류, 장식류? 네. 장신구? 아, 어렵다. 장신구와 같은. 이게 예시예요? and 무슨 구조? 그러면 뭐 이거라고 했으니까 아까 watching 지켜보느라 보내진다. spend 시간 ing. 여기도 and 무슨 구조? 병렬 구조. 그럼 watching과 병렬이죠? 그 playing 또뭐 하느라? 전통 놀이 하느라 이거죠. 우리나라도 여러분 한옥마을 같은데 놀러 가면은 놀이 하느라 시간 보내잖아요. 뭐 투어인가 뭔가 던지는 것도 있고. 그쵸? 예? 활쏘기 같은 거. 그래서 노느라 노느라 오후는 보내줄 수 있다 이거죠. 예? 전통 게임들. 자, 저녁에는 오후 그렇게 보냈고요. 저녁에는 대여라 뭐뭐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무슨 댄스가 있어요? 그쵸? 코끼리 기린 댄스가 있는데 위치는 무슨 단어? 앞 단어 써요. 관대는 앞 단어예요. 그럼 위치는 단수야 복수야? 복수죠, 복수. 그쵸? 그래서 코끼리 기린 뭐가 있다? 댄스들이 있다 이거죠. 얘가 위치는 앞단을 받아서 그 댄스 춤들은 여기 S부터 했으니까 단수야 복수야? 복수일 거야. 당연히 복수 동사 이렇게 써줘야죠. 그쵸? 그래서 관대는 무슨 단어다? 앞단어. 예? 관대는 앞단어. 자, 그러한 춤들은 have been 춤은 해왔어요. 행해져 왔어요. 그쵸, 여러분. performed가 이제 여기도 수동이죠. 예, 수동으로 be plus 뭐 써야 돼? pp 써야죠? 예, 그래서 이 pp가 뜻이 뭐랬어?
대는 네, 그쵸. 대는 해진 당한 받는. 그래서 수행되어져 왔다 뭐이 뜻이죠. 그래서 그 춤들은 행해져 왔다. 뭐 행해져 왔다 해도 되죠. 행해져 왔다. 오늘 퍼포먼스라고 했죠. 퍼포먼스. 네? 공연되어 왔다 해도 되고. 그쵸. 공연되어 왔다. 누구에 의해서? 게임 많이 하면 힐러 뭔지 알죠? 힐러를 뭐라고 해야 되냐. 치유, 뭐라 나요, 밑에? 치유사 말 이상한데. 아, 치유사가 낫겠다. 치유사들의 치료사? 치료사? 투 큐어, 뭐 하기 위해서? 아픈 사람들을 큐어, 뭐 하고? 치료하고? 그쵸. 더 씩에다 붙였고, 더 씩이면 뭐다? 뭐뭐 하는? 써요. 더 다음에 형용사 쓰면요. 뭐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 그래서 아픈 사람들을 치유하고, and 무슨 구조? 병렬 구조. 또뭐 하기 위해서? 긴장을 완화시키기 위해. 뭐 하고? 치유하고, 완화시키기 위해. 텐션, 뭐를? 여러분, 커뮤니티가, 뭐야? 집단이잖아, 집단. 어? 공동체잖아, 공동체. 그러면 사람과 사람이 모이면 뭐가 생겨요? 갈등이 생기죠? 예, 긴장을 뭐 하기 위해? 완화시키기 위해. 텐션에다 붙였고, 텐션 업! 막 이러잖아. 긴장이란 뜻이죠, 긴장. 얘가? 그래서 긴장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춤을 춘다. 아무래도 여러분 춤추고 노래하면 안 싸우겠죠? 네? 예. 자, 뭐를 위, 몇년 동안? 수천 년 동안. 오케이? S가 붙으면 뭐다? 수가 되죠. 자, 그래서 여러분, 4가 있으면요. 이 동안이 있으면 여기 해플러스 PP 써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과거에만 한게 아니라,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 춤들은 행해져 왔다 해서, 이4 다음에 해플러스 PP 쓴 거고요. 그쵸? 그 춤은 공연해요, 공연돼요. 그러니까 또 B 플러스 PP 쓴 거죠? 예, 그래서 앞에는 A 플러스 PP는 이4 때문에 그런 거고, 그 다음에 B 플러스 PP는 이제 수동이라 그런 거죠. 아무튼 코끼리 댄스와 기린 댄스가 그쵸? 네, 뭐 좋은 점이 되게 많네요. 네? 예, 좋은 점이 되게 많아요. 긴장도 완화시키고 너랑 이제 싸우지 말고 춤추면서 이제 푸는 거죠. 자, 그래서 현지 지역사회, 그 지역사회가 뭐죠? 그 지역사회가? 부시족이죠? 예, 그래서 그 지역사회는, 지역사회 하니까 왠지 현대식 사회 같다. 부시족이에요, 부시족. 예? 예, 부시족. 베네피츠에다 붙였고, 쓰여요. 베네피츠에다 붙였고, 이게 동사입니다, 동사. 그럼 베네피 뜻이 뭐죠? 동사로 쓰면 뭘까? 100점. 아? 동사를 했잖아. 그쵸, 얻는다 이거죠. 예? 동사로 쓰였으니까. 그래서 economically가 이제 뭐 경제 나오면 무조건 돈, 돈으로 이제 예, 경제적으로 예? 자, from 뭐로부터 돈을 얻어요? 그들의 활동을 손님들과 뭐 하는 것으로부터? 그쵸, 공유하는 것부터. 그 자신이 평소 하는 자신의 활동들을 손님들이라 했으니까 캠프 참가자들이겠죠. 예? 참가자들과 공유함으로써 캠프 참가자들과 활동을 공유함으로써 이제 그뭐 한다 함으로부터군요. 아, 죄송해요. 써가 아니라 붙어네요. from이니까 그쵸? 그래서 여러분 그냥 여러분이 학교생활 있잖아. 우리도 이런 거 만들면 되겠다. 우리 한국 고3의 생활을 이제 외국 학생들과 함께하면서 돈 받는 거야. 같이 꼬붕 데리고 다니면서 수행평가 엄청 시키면서 자, 그리고 end, 그리고 네, 그리고 캠프는 제공한다. 여기는 주어 동사, and 또 주어 동사 이런 관계죠? 네? 네, 이런 관계입니다. 보여요, 여러분? 주어 동사, and 또 주어 동사. 그쵸? 이런 거는 뭐 병렬로 치지도 않는데 그냥 넓게 한번 보세요. 자, 캠프는 제공한다. provide A with B죠? 네? 그래서 캠프는 지역 커뮤니티 사람들에게, 여기에서는 데미 사람들에게예요. 네? 부시맨들에게 뭐를 제공해요? 약과 트랜스포트. 뭐 교통수단을 제공한다 이거죠. 어디로 가는? 클리닉. 병원은 아니고 의원 정도 하면 돼요. 의원. 얘가? 그래서 의원으로 뭐 이동할 수 있는 것을
지역 사람들에게 제공한다. 여기에서도 알수 있듯이 아까 아픈 사람들 누가 도와준다고, 누가 치료한댔지? 근데 효과가 없나 봐요. 네? 대놓고 뭐 지원해줘요? 약과 또뭐 병원으로의 후송, 이송을 제공한다 이거죠. 근데 되게 머네요. 여기에서 서울까지 가는 거리네요. 그쵸? 그래서 뭐 일주일일지 문제였고. 네, 여러분 계속 좀 할게요. 뭐 이런 캠프인가 봐요. 예, 네, 두 문제씩 끊어서 하겠습니다. 그냥. 자, 2번. 아프리카 리즈라는 것은 미안해요. 아메리카죠, 아메리카. 아메리카 리즈라는 것은 딱 봐도 여러분 그뭐 독소와 관련된 거 리드가 나왔죠, 리드가. 네? 이것은 처음 보죠? 네? 이 아메리카 리즈 처음 보잖아. 나도 처음 보는데 여기 설명해 주잖아. 국가적 지원 프로그램이다 이거죠. 대신 관대는 무슨 단어 받는다고? 그럼 대신 단수예요, 복수예요? 단수 100점. 단수니까 무슨 동사 나와야 돼? 단수 동사 찾아보세요. 그쵸, was 이렇게 단수 동사 나오죠. 네? 그래서 대신 앞단어, 관대는 앞단어예요. 써주세요, 여러분. 관대는 앞단어. 에 스위치. 붙었으니까 단수잖아요. 그러니까 was. 그러면 그 프로그램은 하면 되죠. 또 새롭게 또 시작되면 돼요. 그래서 서비스, 뭐 지원, 프로그램인데 그 프로는 was, 였다, establish가 되는 해진 방안 받는. 그럼 정립된 두개 합치니까 정립되었다. 어떤 느낌이에요? 흐지부지 되는 느낌이야. 딱 자리 잡은 느낌이야. 그쵸? 자리 잡은 느낌이죠. 그 정착되었다 해도 돼요. 밑에 해석 뭐라 나왔어? 정착되었다 하면 좀 이상하잖아. 잘 자리 잡혔다? 딱히? 그러게, 딱히 없다. 네, 그럼 개설된 해도 되겠네요. 개설된. 개설되었다 이거죠. 아무튼 잘 자리 잡았어요. 중간에 뭐 하지 않고 흐지부지 되지 않고 그런 뜻이에요. 잘 자리 잡힌 프로그램이다. 왜 자리 잡혔냐면 왜잘 자리 잡혔냐면 unnumberable 맞추면 고수, unnumberable가 뜻이 뭐랬어? 그쵸, 많은이에요, 여러분. 붙으면 많은입니다. 더가 뭐뭐의 수고요. 어는 많은이에요. 그래서 더랑 헷갈리면 안 돼요. 어는 무조건 무슨 뜻이다? 많은이란 뜻이에요. 많은 조사, 연구, 결과들이 뭐한 뒤에? revealed, 써요. 결과들이 뭐한 뒤에? revealed, 써요. 밝혀낸 뒤에. 그쵸? 아까 after 있었죠? after. 그래서 revealed, 뭐한 뒤에? 밝혀낸 후에. 그래서 여러분, 그 결과가 좋았을까, 나빴을까? 결과가 좋았을까, 나빴을까? 이 프로그램의 결과가? 좋았지. 그러니까 뭐 했어? 잘 자리 잡혔겠지. 그치? 자, 그래서 어떤 결과? 동사 다음에 된 뭐죠? 그쵸? 라고라는 것이죠? 예, 동사 다음에 대신 뭐뭐라는 것을, 그쵸? 뭐라는 것을 밝혀내냐면 미국의 학생들이 Who cannot read well? 자, 뭐할수 없어요? 잘 읽을 수 있어? 없어? 없는 미국 학생들이죠. 못 읽어요. 몇 학년 수준에? 그쵸? 4학년쯤인가요? 4학년쯤이에요? 4학년쯤입니까? 까지? 예. 4학년까지 잘 뭐하지 못하는? 읽지 못하는 학생들이. 그래서 후는 앞단어 받아서 학생들이 하면 되죠? 학생들 단수야, 복수야? 예, 복수니까 뭐 써야 돼? 해부 써야죠? 이게 본동사죠? 그래서 아메리칸 스튜던츠였고, 그리고 근데 그 학생들은 4학년 때까지도 아직도 읽지 못했는데, 그 학생들은 동사, 복수니까 해부 써야죠? Have higher. 결과가 안 좋은데? 그래요. 가진다 이거죠. 뭐를 가져요? 더 높은 drop out에 답이 적고, drop out. 아까 우리 한번 이거 하라고 했잖아, 너희들한테. 뭐 하라고 했지, 선생님이? 자퇴입니다, 자퇴. 그래서 더 높은 drop out, 떨어져 나가다 이런 뜻이잖아요. 자퇴가 어떻게 쓰지? 자퇴율, rate가 율이에요, 율. 율이라고 써야 되네요. 율 자퇴. 야, 율이냐, 율이냐? 율 아니야?
율, 그쵸. 자태율을 갖고, 그 다음에 여러분, have, 아까 spend 시간 뭐랬지? spend 시간? have difficulty ing 이것도 여러분. 여기 아까 have 있었죠? 뭐라고? have difficulty ing. 이해가요? 솔직히 학교에서 여러분 배우는 게다 읽는 거와 관련 있잖아요? 둘 중에 하나예요. 희거나 검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쵸? 시험 문제는요, 흰색과 검은색만 나오잖아. 그다 뭐야? 텍스트잖아. 글자, 수식. 예? 근데 그걸 잘못 읽어. 그럼 당연히 더 많은 뭐가 있다? 어려움을 겪는다 이거죠. 어? 여러분, difficulty ing 뭐라고요? 뭐뭐 하느라. 그래서 뭐 하느라? 성공을 뭐 하느라? 성취하느라. 그쵸? 성취하는데 어려움을 겪더라. In their lives. 뭐에서? 그들의? 그쵸? 삶 속에서 이거죠. 인생 속에서. 자, 다시 한번. 좀 긴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게 이제 한 문장 했네. 자, 아메리칸 리즈라는 거는 국가적 차원의 지원 프로그램이다. 끝났어요, 여러분. 끝내야 돼요. 왜냐면 이게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하면은 영어가 그뭐 이어지지가 않아요. 정리가 안 돼. 그래서 대신 이제 앞다 놔서 그 국가적 지원 프로그램은 잘 자리 잡았다. 그쵸? 자, 뭐 하고 난 뒤에 수많은 조사 연구의 결과가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밝혀냈고 나서야 잘 정립되었는데 미국의 4학년까지 뭐 하지 못했던 제대로 잘 읽지 못했던 학생들이 자퇴율도 높고 인생에서 성공률이 높다 낮다 성공하는데 뭐 쉽다 어렵다 어렵다는 것을 밝혀낸 뒤에 그쵸? 예?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듯이 4학년 때까지 글씨를 못 읽으면 인생의 후반에 가서도 쉬워져 어려워져. 어려워지잖아. 이 연구를 바탕으로 이 프로그램이 나온 거네. 그쵸? 예. 자, 또 고. 자, 이 단체의 지원 프로그램의 고. 골이 뭐지, 골? 그치, 목표는 to make 뭐 하는 거다? make sure가 뜻이 뭐죠? make sure? 그래서 to make sure가 똑같죠, 여러분? make sure를 make sure. 확실히 하는 것, 확실히 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that 이하를, 뭐뭐라는 것을 확실히 해주는 거다, 이거죠. 자, 뭐라는 것을 확실히 하는 게이 프로그램의 목표냐. 그쵸? 뭐 해야 하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뭘 하는 게이 프로그램의 목표일까요? 4학년 때 읽지 못한 애들이 인생 후반, 그쵸? 읽게 하는 거죠. 모든 아이가 뭐할수 있도록? 잘, 뭐할수 있도록? 읽을 수 있도록. 4학년이 아니라, 언제까지? 3학년? 말까지. 그쵸? 에? 에세요. 뭐, 봐야 아까까지로 했죠? 그래서 third grade가 3학년이죠? 그래서 3학년 말까지 모든 학생들이 잘 읽을 수 있도록 확실하게 하는 게 목표다 이거죠. American reason은요, trains 이게 동사죠? 뭐 한다? 훌? 기차 말고. 그쵸, 시킨다 이거죠. 봉사자들이 훈련시킨다. as가 수학교로 뭘 했어? 는. 그럼 봉사자를 뭐로 만들려고 훈련시켜요? 독서? 그쵸, 튜처, 가외 선생님이죠? 예? 개인 교사로서. 그래서 이 발렌티어를요, 개인 교사로서 이제 훈련시켜서 만드는 거죠. 자, 그러면, 봉사자들은, 뭐일 수도 있고, 부모일 수도 있고, 선생님일 수도 있고, 학생들, senior citizens에다 붙였고, 이거 뜻이 뭐예요? 노인 시민들이에요. 예? senior 붙으면 노인입니다. 혹은 다른, 뭐, 전문가들. 자,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누구든지 봉사자가 되어서 어린애들로 하여금 읽기를 가르친다 이거죠. 그렇게 보면 우리 세종대왕이 정말 대단하신 게 너무 쉽잖아요, 한글은. 읽는 거는. 그치? 근데 영어는 뭐 아직도 발음 어렵잖아, 선생님. 그쵸? 자, 디즈 별표쳐놓고, 디즈 선순위, 후순위? 네, 이러한이라고 하면은 뜬금없이 이러한 봉사자들을 하면 알아요, 몰라요? 그쵸? 그래서 여기 할아버지 다음에 봉사자들 나오면 되겠네요. 할머니들 다음에 봉사자들 나오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 위는 발렌티어를 받으셔야 돼요. 근데 이거는 받으면 너무 쉬우니까 이거 할아버지로 받읍시다. 예, 할머니로 받으세요. 자, 이러한 봉사자들은 무슨 구조? 무슨 구조? 병렬 여기 1번 A, B, and 뭐? C. 예? A, B, C 한다 이거죠. A, B, C. 예? 그래서 당연히 봉사자들은 뭐 해야 돼? 개별적 뭐와 개인과 뭐는
아니, 개인이 아니죠. 죄송해요. 아이들과 가족들, 가정들을 뭐하고? support. 당연히 뭐 해야 돼? 봉사자들. help. 돕고. 이제 support의 답이 좋고. support는 보조로 지원해주고, 예? 돕고, 지원해주고, 그쵸. 마지막 뭐예요? organize가 뜻이 뭐야? 여기 organize 있잖아. 지원해주고, 마지막으로 organize.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조직하는 거는, 어떻게 조직해요? 머릿속으로 조직해요? 이렇게 써서 조직해요? 그쵸. 이게 조직하다 맞아요. 조직하다가, 이제, 뭐, 계획, 뭐, 실행, 뭐, 하는 거죠. 이해가요? 그래서 커뮤니티, 지역사회, 독서, 이니셔티브죠. 아, 뭐, 계획이란 말이 나왔군요. 아무튼 그냥 조직하다라 해도 될것 같아요. 계획이 뒤에 나왔네. 네? 예. 그래서 이거를 만든다. 뭐, 만든다고 해도 되죠. 조직하다가. 예? 예? 여러분들 하나, 조직 하나 만들까요, 우리? 조직. 여기, 그쵸. 여기 별 하나씩 그리고 막. 네? 네. 만들단가? 자, America Reads Tutor. 아까 누구를 했지? 개인? 교사들은? 네? Involved in. 원래는 포함될 수 있다거든요. 근데 뭐 여기 교실 속에 포함된다는 얘기는 그 속에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교실 속에 왜 들어갔겠어요? 봉사하려고 들어갔겠죠. 네? 그래서 이 개인 교사들은? 네? 참여될 수 있다. 뭐 이렇게 할까요? 참여될 수 있다. 수동으로 써줘야 돼요. 아니면 be involved in을 참가하다로 외우세요, 그냥. 네? 그래서 어디에 참가할 수 있어요? 교실. After school, 뭐야? 방과 후? 그쵸, 방과 후 활동. 예? 그 다음에 Head Start 프로그램은 뭐안 나왔는데, 뭐 이런 게 있나 봐요. 뭘까요? 머리로 프로그램하는 건가? 쓰여, 조기, 아니다. 뭐야, 차일드우드가 유년기죠? 유년기의 앞쪽을 뭐라 그래? 뒤쪽 말고. 아니야, 그 정도까지는 아니야. 밑에서 뭐라 나왔어? 초기라고 해야 되나? 아, 그럼 유아가 맞나 보네. 근데 영화는 아니야? 뭐라 했지, 너? 유아라 합시다, 유아. 예? 자, 그리고 리딩. 또뭐 하는 거에 참여해요? 아이들과 집에서 함께 책 읽어주기. 그쵸? 책 같이 읽기. 어? 여러분, 책이 없어도 리딩은 그냥 책 읽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읽어보면 이 봉사자들이 하는 일 나온 거죠? 네, 봉사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하는 활동. In addition 언제 써야 돼요? In addition. 그쵸, 추가할 때. 그럼 여기 아까 뭐 무슨 일을 했지? 봉사자들이 하는 일. 그러면 in addition도 뭐 나와야 돼? 추가니까. 그쵸, 여긴 단체가 하는 일이네요. 써요. support의 답이 적고 써요. 후원한다. 뭐 여기에서는 더 크게 봐야 되나? 아, 여러분 여기 보셔야 되네. 여러분 이렇게 갑시다. 이렇게 여기 한번 훈련시켰죠, 봉사자들. 그래서 얘가 하는 일 됐고, 또 내려와서 얘가 하는 일. 이렇게 연결 합시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기 있죠, 여기. 자원봉사자들 훈련시켜서 그 봉사자들이 결국 이 일을 했고요. 네? 그리고 또 얘네가 또 하는 일은 후원이죠. 얘가? 네, 그래서 크게 보세요, 크게. 봉사자들을 첫 번째는 뭐하고? 훈련하고. 두 번째는 후원한다 이거죠. 달렉트가 직접적이죠. 근데 난이니까는 간접적이라 해야 되나? 직접적이지 않은? 예? 간접적 서비스 프로그램들을 후원한다. 대신 뭐 받아요? 앞 단어. 대 단수야, 복수야? 그쵸, 프로그램 즈니까. 그쵸, 프로그램 즈니까 복수 써야죠. 또그 프로그램은 뭐 한다? 또 후원한다 이거죠. 후원하고 이익을 준다 이거죠. 리터러시 별표 쳐놓고요. 리터러시는 그쵸, 여러분 그쵸, 읽을 수 있음, 읽고 쓸수 있음이죠. 이거 뭐 문해 능력, 예? 문해 활동들의 이익을 준다. 근데 어떻게 이익을 준다는 걸까? 후원한 것까진 알겠는데 어떻게 이익을 준다는 거지? 뭐, 안 나온 것 같아요. 자, 포함해서 뭘, 이익을 준다. 이거 여러분, 책 받으면은 이익을 주는 거죠. 우리 쪽으로 책이 오니까.
그래서 drive제다 조금 운전하다 말고요. 이게 추진할 때 뭔가 앞에서 끄는 행동을 운동이라 그래요. 운동. 예? drive제를. 예? 예, 그 다음에 coordinating. 써요. 조율하는 거죠. 조율. 네, 조율이에요. 조율. 중간에서 뭔가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해서 전화 걸어서 뭐 해야 돼? 협력 조율해야죠? 예? 예, 협력 조율. 부모의 involvement 참여. parental은 여러분 부모의예요. 부모의. 부모의 어떤 참여를 조율하거나 이제 협력하고요. 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거 그 fixing up. 도서관 이거 수리죠? 수리? 예? 예, 고쳐주는 거? 뭐 나사 너덜너덜하면 고정시켜서 하는 게 고치는 거잖아요, 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일들을 포함한 활동 이다 여러분 이게 다 뭐와 관련돼 있어요? 문맹 그거와 관련 있죠? 예? 문맹 퇴치. 문맹 퇴치와 관련 있잖아. 책 읽는 거와 관련 있잖아. 그래서 이거를 잘 보셔야 되는데 얘가 직접 하는 거 아니고요. 얘가 다른 밑에 어떤 활동들을 간접적으로 후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요? 예, 얘네가 하는 직접적인 일이 이거고요. 다른 이제 뭐 다른 좋은 프로그램에 얘네들이 또다시 후원해서 결국은 간접적 후원이 되는 거죠. 간접적 도움이 되는 거죠. 그 얘기예요. 그 부분 좀 보셔야 될것 같아요. 네, 뭐 내용이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쉬는 시간. 네. 와.